지금 민주당이 이 검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 짜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저께 보통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나오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예. 이 사건이 약간 정치적으로 자기는 예. 호재라고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예. 이재명 대표가 10월 달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네, 10월에 결심. 이제 거의 결심이 그쵸. 되고 예, 1심 선고가 나온 거죠. 1심 선고가 이제 그때 나오게 되기 예, 예, 때문에 예. 그렇게 됐을 때 약간 그거를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아, 시선 분산? 네, 시선 분산의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돼가지고 10월, 11월에 이렇게 됐을 때 친문 쪽에서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흔들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그걸 조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타이밍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나한테 좀 유리한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를 바로 실드치는 바로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지 않는 건가 않는 끌고 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 대한 제가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이게 뭐냐면 그런 정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네. 나오니까 가는 거예요. 예. 나오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검찰의 본연의 그 자세입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맨날 정치검찰이니 뭐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압수수색과 이 수사를 네. 지금 이재명이 바로 이용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이에요. 그러네요. 정치검찰이면 지금 안 하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있었습니까? 국회에서도 나왔던 거에 저기 김정수 여사 갑자기 타지마을 네. 관광 갔던 거 네.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윤건현 의원이나 고민정 네. 의원 이런 사람들은 막 핏대 올렸잖아요. 맞아요. 막 네. 친문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네. 근데 그때 친명 계열 뭐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 코멘트 한 거 들은 적 없는데요. 다들 팔짱 딱 끼고 그때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맞아요.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지금, 말씀대로 지금 판결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자기 판결 얼마 안 남. 그런데 이걸 다 키우면 자기는 여기다가 얹어가서 나도 타락받았다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딱 지금 일정을 잡네요. 지금 당대표 된 게 언제입니까? 8월 18일 날 당대표 됐잖아요. 맞아. 8월 18일 날 당대표 되고 전임 대통령인 전임 민주당 그 저기 오너였던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양상 가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뭐 네. 그 쳐다도 안 봤잖아요. 맞아요. 뭐 네. 저기 김두관 후보 나와가지고 네. 뭐 계속 얘기하니까 완전히 네. 친문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네. 이럴 것처럼 하더니 네. 지금 이거 나오니까 바로 8일 날 예방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양상.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 딱 그 프레임이네. 딱 이 프레임이야. 그래서 네. 야 우리 검찰은 정말 우직하구나. 제가 진짜 이걸 가지고 정치검찰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정말 나쁘게 말하면 네. 검찰 정무감각 제로 아닙니까? 아 근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돼. 국민들을 생각을 하면은요 네. 이런 혐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아 그게 맞죠. 네. 그게 맞고 그런데 좌고우면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 그런 사정기관의 모습에 국민들은 그 굉장히 열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지지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말 검찰 악마화나 그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문다희 씨한테도 제가 계속 조언을 드리는 네. 게 그 민주당 주변에 계시는 검찰 악마화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 만나면은 계속 사건을 이상하게 끌고 갑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화영 씨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변호인들이 이상하게 끌고 가면은요, 이 의뢰인이 다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랑 이게 다툴 거를 다투면서 네. 이렇게 풀어갈 건 풀어가면서 그렇게 변호사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검찰이랑 정면으로 승부한다고 하면서 네. 오히려 막 이렇게 자기가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불리한 진술들이에요. 유해적 진술들. 네, 이런 유해적 거 막 진술. 유해적 진술 막 쌓고 예. 아니면은 저기 예전에 조국 대표가 그 2년 실형 받은 것도 예. 그 재판부까지 가가지고 저는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막 계속 떠든다고 그 얘기하는데 변호사들은 다 경악을 했어요. 저걸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실형 나온다. 이런 얘기를 다들 했어요. 재판부 앞에서는. 네, 재판부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변호인을 써가지고. 아니 잠깐만 조국은 서울대 법대 교수한 사람 아니에요. 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실무를 안 해보신 거죠. 아. 네, 프랙티스를 안 해보셨으니까. 우리 프랙티스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악하는 거거든요. 저러면 최고형 받을 수도 있어 하면서 다들 왜냐하면 그렇게 자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이 변호사를 쓸 때를 보면은요. 네. 이 검사를 악마화하는 이 정치적 욕심이 있는 변호사들을 계속 이렇게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법정에서 무슨 수사와 법정을 정치 투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의뢰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로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검찰들 그 정치 검찰이면 지금 이걸 지금 왜 압수수색을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우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검사님들이십니다. 정말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한편으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 타이밍에 네. 이제 우리 뭐 국힘이나 이런 데 정치적 관점으로 본다면 왜 이 시 타이밍에 가면 더 늦췄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안 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은 이런 의문도 갖고 있어요. 아니, 문재인 저 이 그 수사 의뢰 그 아들 사위 그 특혜 의혹 이상직 네.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이상직 전 의원한테 중진공 이사장 자리 주고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해 주고 그 대가로 사위 갈 때 뭐 취직시켜 주고 뭐 고액 연봉 주고 임원 주고 항공 경력 다도 없는 사람한테 준 특혜 준 거 아니냐 이건데 네. 그걸 고발한 게 2020년이에요. 국힘에서 고발한 게. 네, 맞습니다. 고발해 가지고 예. 뭐 자, 문재인 시절 정부 시절에 문재인 검찰은 그거를 수사를 안 한 거를 뭐 수사 미적거렸다. 네. 뭐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2년 동안 정권 바뀌고 2년은 3년이 다 돼 가는데 그건 뭐 했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이렇게 전격적으로 빠른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런 혐의가 이렇게 많이 특정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무엇을 했을까는 그거는 저도 마음속에 물음표가 뜹니다. 뜹니다. 네. 그런데 물음표만 띄우지 마시고 생각하시는 거를. 그런데 네.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는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시점이 이재명 대표에게 참 좋은 시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 정말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네. 예, 처음에 정권 초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아무리 유리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네. 정권 더 미룰 수는 또 없었던 거죠. 이 정도의 혐의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정치 보복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배원만드 프레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 어저께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다. 저는 배은망덕 수사, 폐렴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배은망덕 수사는 처음 봤는데 이게 배은망덕 수사는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은혜를 모른다. 네. 이 프레임 아닙니까? 네. 예,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의 네. 그 정치 검찰 프레임이 정말 잘못됐다고 늘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 변호사들 중에서도 전현차 때부터 조금 이렇게 위아래 없이 들이박는 변호사로 유명하긴 했어요. 네. 네, 약간 꼴통으로 유명하긴 했어요. 네. 네. 근데 또 참여연대 계셨고. 네. 네. 근데 그렇게 들이박는 과정에 저를 봉인해 제해 주신 네. 제 위에 그 저의 사수 변호사님이 계세요. 아, 그 예.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좀 연차 있고 이런 변호사님이 있으면 이제 그분에게 이제 너무 이렇게 공손하게 하니까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야, 박상수야. 네. 너가 1년 차라고 해도 너가 의뢰인의 변호사가 됐으면 상대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이고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하다못해 뭐 김앤장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라 해도 네. 너는 그 사람이랑 대등한 관계야.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된다. 대등한 예. 관계야. 그 너는 네가 굽히는 순간 의뢰인이 내 의뢰인이 저 의뢰인한테 굽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대등하게 싸울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저한테 가르쳐줬고 봉인해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때. 예, 예. 아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죠. 네, 맞네. 예. 나는 그런 거니까. 근데
검찰도 비슷하다 그래요. 검찰 조직도 그 밑에 그래서 검찰 조직이 뭐 되게 사명화복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는 독립적이다. 네, 완전 독립적이에요. 아.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들 얼마나 보냈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역사를 보세요.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들 보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선배 법조인 보낸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깨끗해져 왔어요. 아, 맑아져 왔고. 그러네요. 그걸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은혜를 받았으니 배은망덕이다 이런 소리 하면은요. 야, 진짜. 이거는 무슨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러네요. 민주당이 만드는 수사기관은 제대로 수사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왕조적 사고방식이네요. 왕조적 사고방식이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도 있는 방면에 네. 나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지금 나를 그러니까 조폭적 조폭이나 뭐 이런 거네요. 군사부일체, 두사부일체, 예. 두사부일체. 얼마나 예. 얼마나 민주당 그 특히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은 전 근대적인 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네요.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예. 요즘 그 생각도 해요. 막 이 사람들이 맨날 계엄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문건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 며칠 전부터 뭐 제보가 있다는 둥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상 제보 까라니까 제보는 없고 뭐 증거는 없는데 대충 뭐 느낌이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나 아버지 이재명 모시는 거 생각하면 그럼 민주당은 그러면 뭐 저기 공화 민주공화정을 태평계 치고 왕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제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나 정말 진짜 아, 이 사람들 일치, 보면 예. 네. 아니 일치하네 딱 맞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재명까지 네, 네. 민주당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 국힘이나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대통령이 그 민주 공화정에서 대통령인 거고 네. 그 저기 정당에 있어서 뭐 1호 당원이다. 그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당 대표가 있는 건데 이 민주당은 이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네요.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네. 이거네요. 영화 친구에서 본 것처럼 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데 충성은 저희가 사냐 이런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도 네.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너 당신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서 마치 은혜를 베풀었다. 무슨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검찰총장 시켜놓고는 그러니까 박범계 추미애 해가지고 팔다리 다 자르고 뭐 완전히 네. 그런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다 못하다가 나와서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맞아요.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시혜적인 태도를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발상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예. 네.